여기는 지금 멜버른 서던 크로스역. 다행히 그녀가 저희 집 앞에 오네요. 저희 집 앞에. 여기서 저희 집에서 3분 거리입니다. 3분 거리. 지금 그녀는 스카이버스를 통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. 지금 한국에서 오고 있습니다. 과연 그녀는 지금 궁금하네요. 저를 보러 왔는지, 뭐 누구 다른 사람을 보러 왔는지, 뭐 왜 좋은 나라 한국에서, 뭐 호주도 좋지만은 왜 왔을까? 왜? Why? 날씨가 이제 딱 좋아질 때 왔보네. 어제만 해도 진짜 와, 뭐 패딩, 지금 반팔도 입고 있지 않습니까? 어제는 밤에 패딩 입고 있었습니다. 날씨 오늘 완전 좋아졌네. 날씨가 딱 좋아질 때 왔어. 운이 있는 그녀군, 운이 있는 그녀. 지금 세 번째 버스. 지금 세 번째 버스입니다. 그녀 만나기 참 힘드네. 저는 제발 그녀가 이 버스에서 나타나길 기다려봅니다. 아니 일단은 일단 있어봐요. 그녀 지금 나타났습니다. 지금 초췌하다 해가지고 찍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은 좀 이따가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녀한테 시간을 드려야겠습니다. 그녀의 짐을 지금 끌어주고 있습니다. 저는 또 매너 있는 대구 남자 아니겠습니까? 지랄하고 자빠졌네. 저는 그래도 일단은 그녀가 지금 한국에서 왔는데 아직 뭐 때문에 온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그래도 저는 해야 할 건 해야 되니까 닭가슴살은 사야 될 것 같습니다. 혹시 닭가슴살 사러 와도 괜찮아요? 닭가슴살은 뭐 그녀가 와도 일단 저는 닭가슴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 손실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닭가슴살 마트 가서 먼저 사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그녀보다 저는 사실 닭가슴살이 더 중요합니다. 자, 저희는 지금 이제 백패커스로 일단 먼저 와서 짐부터 놔두고 도착했습니다. 여기에요, 여기. 어떻습니까? 체크인 먼저 하고 오시죠. 알겠다는 반말이고. 반말하지 마세요. 머리 샥이 커졌나? 보통 이제 오월로드를 보통 백패커에서 먼저 한 5일, 7일 정도 머물면서 이제 집을 이제 찾아다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통 다 합니다.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백패커에서 한 5일 머물면서 계속 집을 이제 찾아다닐 예정이에요. 살짝 백패커스가 이런 느낌입니다. 좀 호스텔을 같으면서도 이제 새로운 외국 관광지 애들, 외국에서 온 애들 만나서 같이 인사하고 편하게 잘 지내면 돼요. 오케이? 그리고 이제 밥 먹고 하면 된다.